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분은 역시 LNG선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 플러스로 탄소 섬유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카본의 앞으로의 전망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한국카본 두 분의 의견들은 정말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다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카본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카본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의견을 주실지 먼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임순재 네. 대표님이. 네, 일단 뭐 한국카본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LNG선에 들어 이제 보냉제에 관련된 네. 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NG선 보관용 이제 탱크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LNG선을 LNG를 통한 이제 가동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LNG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탱크를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로 뭐 납품하는 데가 뭐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은 24% 좀 감소한 77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2% 감소한 이제 42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좀 실적이 부진했었던 게 그 LNG선 같은 경우에 수주한 이후에 지금 탱크는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박 수주가 좀 안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시차를 두고 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주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뭐 1, 2년 후에 반영이 된다는 이제 시차성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이 하락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22년 그러니까 3월 이번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약 한 2년 정도 지금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뭐 향후에 뭐 특별하게 이제 매출이 줄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LNG선에 대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가 계속 그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가 이제 3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65척을 수주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수주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그 신조선 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7만 4천 그러니까 입방미터 규모의 이제 LNG선의 그 신조선가가 2억 2,4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최근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2000년 말에 1억 8,600만 달러에 비해서 약 한 20%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수주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네. 조금은 뭐 기업 수익성을 좀 줄일 그러게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G선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카본이 어제 좋은 모멘텀을 또 받았는데 자, 어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도 의견이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5월 9일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카본 그때 S-퓨얼셀의 대안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좀 떨어졌다가 어제 상승이 나왔네요. 네. 그런 건 또 잘 기억해 주시네요. 이런 타이밍에 이제 잡으라고 그때 네. 조언을 주신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런 때 잡아야죠. 예. 네. 어제 보니까 딱 오를만 할 때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같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앞서 대표님 얘기 그 LNG선 중심으로 잘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카본이 원래 카본하게 되면 탄소로 뭐 이게 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카본 시트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카본을 가장 많이 썼던 데가 낚싯대입니다. 네, 거기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낚싯대로 뭘 앞으로 기업을 꾸려나가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카본 시트로 이 LNG 운반선 화물창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네. 인솔레이션 패널,
이쪽에 대한 강점을 보이는데 특히 예전 같으면은 LNG를 보관을 해서 배로 보관할 때 돔 형태로 보관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패널로 해서 배 밑에다가 저장하게 그쵸.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각형 패널 형식의 이 보냉제가 훨씬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때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밖에 또 바닥 장식재 필수 재료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온돌 이쪽 할 때도 들어가고 또 글래스페이퍼라고 하는 쪽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저기 쓸모가 많은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LNG선에 대한 수주 이후에 실적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이쪽 분야죠. UAM. 네, 이쪽에서. 그렇죠. 예. 거기도 이 탄소 관련된 카본 시트가 들어가면서 이 기체 소재로 만든다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거기서 또 하나 어떤 연결을 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UAM은 앞으로 뜨는 분야고 저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네네.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체 소재로 들어가는 이쪽이 한쪽에 또 축이 돼서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혹시라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차량 경량화라든가 그리고 네. 또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좀 우주항공 쪽 이런 쪽으로도 확보될 수 있다는 쪽이 오히려 어떤 가능성을 더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축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가 이 LNG선 관련된 쪽에서 기준에는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 쪽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약간 변화가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중국업체 그렇죠. 쪽으로도 네네.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쪽에서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지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의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인건비부터 원자재 가격들 다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 우려 때문에 좀 정체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조선 기자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오른 거를 그대로 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선사보다는 낮다란 쪽에서 오히려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수익성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네.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의 LNG선 수주에 대한 호재도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UAM이 좀 엮이면서 최근에 이번 주에 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였죠. UAM 쪽에 이슈가 엮이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국카본의 흐름 시청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